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유, 오랜만에 봄수 낙고장에 들리니까 아유 마음이 불편했어. 아유, 아유 그립기도 하고. 아유 봄수 보고 싶다. 빨리 가요 집에. 좀 있으면 파워레인저 시작한단 말이야. 파워레인저? 아, 요루야 오늘 봄수 낙고장 갔다 왔잖아. 어? 오늘 봄수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았지? 아 몰라. 오빠가 어딨다고 계속 봄수 걸려. 그쪽에 오빠는 없고 이상한 통만 있는걸. 아 낙골당에 봄수가 거기 안에 있는 거야. 그 통 안에 봄수가. 에이 거짓말. 오빠는 있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들어가. 아 봄수는 죽었잖아.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야. 죽으면 왜 사람 작아져? 아 그 뼈가 있는 거야. 뼈가루가. 아 봄수에 뼈가 에이, 있는 거. 거짓말. 내가 에? 책에서 봤는데 사람 뼈는 있다고만 했거든. 요루는 봄수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그렇지? 그렇지만 그래. 나는 파워레인저 재방송이 더 보고 싶어. 그렇구나. 그래. 응. 봄수가 하늘에서 들으면 화나겠다. 아유, 애가 어리니까 그런 거지. 이해줘야지. 그렇지. 일단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피곤하지, 요루야. 피곤해. 이제 빨리 집에 가자. 여보 빨리 가자고. 응. 가요. 아 일단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. 우리가 좀 멀리 나와가지고 아 표 봐야겠다. 일단은 시간대는 17시 거 타면 되겠고. 그치? 노선을 잘 갈아타야 되는데. 아 그러면은 이 150번 역에서 270번을 갈아탄 다음에 다시 180으로 가면 되겠다. 그치 여보?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150번에서 240으로 간 다음에 180으로 가야지. 아니 무슨 소리야? 그럼 더 늦게 갈 거 아니야?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아니야, 또 갈아타야 될 거야. 아니 무슨 소리야? 내 말 맞다니까. 아니 150에서 바로 240으로 가면 되잖아요. 아 150에서 240으로 바로 가면 되네. 아 맞네. 네 바로 갈 수 있겠네. 맞고요. 아 요루가 똑똑한데? 어? 하. 어. 지하철 처음 타봤을 텐데. 아 지하철이 아니지 전철 처음 타봤을 텐데.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알거든요. 역시 내 딸내미야. 아 똑똑해. 요루가 똑똑해. 미아가 될 뻔했어. 아, 요루가 아니었으면. 일단은 전철 언제 와? 슬슬 이제 전철이 올 때가 됐는데. 나 파워레인저 봐야겠는데. 아니 금방 올 거야. 1분 남았어. 아 다리 아파. 아이, 업어줘. 업어줘? 알았어. 자 업혀. 맞죠. 아 열차 들어옵니다. 승강장 여러분들은 전부다 조심하섬. 온다. 요루 온다. 뒤로 불러서 치워. 네. 왔다. 왔다. 문 열린다. 자 여기 타. 아 옆에 타. 여보 앞에 타고. 열차 출발하겠습니다. 아유, 아이 기사 씨 고생 많으십니다. 아이 뭐 괜찮은 걸요 저도 이런 생활. 아유 왜 이렇게 지금 기지 전철이 흔들려 이거? 나만 어지럽니? 안돼. 아야 너무 흔들려. 아유 좀 천천히 가주세요. 아유. 질주 본능이 저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. 아유 뭐야 이거 나만 흔들리는 거야 진짜? 나 돈들려요. 아! 아니 천천히 가주세요. 천천히. 알겠습니다. 아 예. 너무 멀미다. 아 흔들려. 아 어지러워 죽겠네. 아 기사 씨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이 뭐 매일 하는 일인걸요. 아유. 아 혹시 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아유 옛날에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교통사고로. 아들이 죽었어? 네 저희가 낙골댕이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. 아유 부모보다 일찍 가는 자식 버릇 없다더니 버릇 없는 놈이 쎄. 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그렇게. 요루야 아유. 저 아저씨 보여? 안 보여. 아 왜 안 보여? 저 아저씨가 전철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야.
어 왜? 동화책 기사님 저런 기사 아저씨 전부 잘생겼는데 저 아저씨는 왜 못생겼어? 아 여보 뭐래? 딸이? 저 아저씨 빠았대 여보. 아 못생겼다고? 아 저기 아저씨! 저희 딸이 전해주래요! 뭐라고요? 당신 못생겼대요! 자 승객 여러분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. 아 저희 보고 내리라는 겁니까? 아 이번 역은 미역입니다. 내리신 분은 양쪽이 열립니다. 아 여기서 내리면 안 돼. 여기서 내리면 안 돼 여보. 아 이거 문 닫겠습니다. 네네. 어 뭐야? 어, 열차 출발합니다. 잠깐. 어, 요리야! 왜? 요리야! 어, 요리야! 요리야! 여기서 요리야! 내리면 안 돼! 안 돼! 어 여보 어떡해! 아니! 아! 아니 어떡해! 어 못 세웁니까 지금? 못 세워요? 어 저희 딸이 잘못 내렸어요! 저희 딸이 잘못 내렸다고요!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지금? 어 여보 빨리 전화해봐! 전화해봐! 빨리 딸한테 전화해보라고! 아 잠깐만 오늘 핸드폰 놓고 왔잖아? 아 어떡해! 안 돼! 안 돼! 요리야! 요리야! 아유 기사 아저씨! 네? 못 세우냐고요? 못 세우냐고요? 지금 여기 어. 지금 한강인데요? 못 세워요 지금? 아 이럴 수가? 아, 아 이거 딸까지 잃겠네 이거. 아유. 아유. 이번 역은 중랑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아 여보 어떡해? 전역에서 이거 요리 잘못 내린 것 같은데? 어여 어떡해요.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미아가 된거 같아 요루가 이거 아유 진짜 여보 일단 빨리 내려가지고 어 그 이름 뭐지? 영모? 영모 오케이 영모? 하나 둘 셋 여보 일단 이제 내려가지고 영모한테 어 빨리 말해보자 빨리 미아 신고를 해보자 빨리 그래야겠지? 빨리 어 어디 갔어? 이거 빨리 내려. 어,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와, 와, 저 계세요. 도와주세요. 어, 무슨 일이세요? 어, 혹시 영무원이신가요? 네, 영무원입니다. 아, 저희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저희 그 일곱 살 아이가 그 전역에서 네. 잘못 내렸지 뭐예요? 헉, 벌써? 아, 어휴, 빨리. 어떻게 뭐 안 될까요? 아 제가 전역에 영무원에게 전화를 해보도록. 아, 일단 인상샷을 알려드릴게요. 그 토끼 머리띠를 했고요. 그 핑크색 네. 머리에다가 그리고 네. 키는 한 이 기계만 했어요. 이렇게. 네. 아. 네. 딱 이만한 아이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발. 여보세요. 그 핑크색 머리에 그 작은 아이 있답니까? 네? 없다고요? 아쉽게도 됐습니다. 없다고요? 아, 없어? 어,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분명. 그래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. 분명 있을 텐데 이거 왜 없지? 아하, 어떡해? 어, 이상한 아저씨가 납치해 간 거 아니야? 아유. 아, 저희 딸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요. 아, 저희 딸이 좀 귀엽긴 해가지고 많이 납치하곤 하거든요. 아유. 둘의 유전자를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. 제 얼굴이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. 저희 딸이. 아, 나이 닮았다고요.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. 아 예. 아이고 아이고 아하~ 벌써 저녁 9시인데 우리 딸이 아 우리 딸이 아하~ 아이고 우리 딸이 없어졌어 아저씨 용만 아저씨 찾았나요? 정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전 병력을 다 투입해서 찾아본 결과 아이는 없었습니다 뭐라고요? 이 자식아! 니가 그러고도 나라 돈을 먹고 어? 니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?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을 빨리 찾아내란 말이야 찾아내 빨리 찾아내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유
어떡하면 좋아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내 딸. 내 딸 어디 갔어. 아이고. 그래도 지금 제가 경찰과 연락을 취해서 집에 좌택에 계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 집에 한번 가보시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? 집에 가라고요? 네, 저희가 지금 칼퇴근 위주라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, 저도. 퇴근 시간이시군요. 네네네. 아, 우리 딸은 얼른 가시라고요. 아 여보 일단 그러면은 우리 좀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. 퇴근이다. 일단 집에 가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그 경찰들 연락을 기다려보자고. 아 요르는 이 순간에도 역에서 떨고 있겠지. 아 근데 여보 우리 여기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. 아 여기 어디야. 우리가 잘못 내렸네. 아유 잘못 내렸나 봐. 우리가 택시 타고 가겠다. 택시 택시 택시. 내 봄수 떴는데 요르까지 없으면 어떡해. 나 못 살아. 요르가 요르가 분명히 오후 3시에 없었는데 지금 저녁 10시야 벌써.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게 말이 돼? 분명히 어디서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겠지? 분명히 누구한테 나쁜 사람한테 끌려갔을 거야. 어떡하면 좋아. 우리 딸 아이고 아이고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 오늘. 아빠 엄마 아빠 이제 와. 뭐지? 아, 그래? 요르 너 왜 여기 있어? 왜 여기 있어 너? 아니 아까 그역에서 내려 집으로 오는 건데 엄마 아빠가 잘못 내렸잖아. 우리가 아까 요루가 내린 역이 맞고 그게 집에 오는 역이었고 다음 역은 다른 역이었어? 아까 거기서 내렸어야지. 내렸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내리길래 그냥 기다리기 뭐해서 나 먼저 집에 왔어. 아 여보 우리가 미아였 응? 우리가 미아였네. 그렇네. 요루야 우리가 미아였지? 미아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냥 왔어. 미아 신고 그 안 했어? 응. 다행이다. 아. 우리가 미아였네.